제가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더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이 한국교회 많고 또 배우고 싶고 닮고 싶습니다. 근데 저보고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합니까? 이렇게 묻는 후배들에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용기와 지혜와 인내 이세 가지는 항상 필요한데 그 중에 제일은 인내니라. 제가 교인들이 참 얼마나 삶에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가 하는 생각이 늘 마음에 있고, 뭐 이민교회는 더 힘들지요. 새벽마다 아침 6시 반에 온 가족들이 다 깨워서 나가서 밤 8시, 9시에 돌아오는 동생 집에 제가 있으면서도, 참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면서도 그 중에 기도해야 되고, 그 중에 성경 봐야 되고, 그 중에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할때 이렇게 손을 잡아보면 그 손으로도 그 사람의 건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손에 땀이 나 있고 손이 차가워. 그러면 목사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문 입구에 서서 인사할 때 가끔 제가 용기 내세요, 용기 내세요 이런 인사를 언제부턴가 제가 했나 봐. 근데 한 성도가 시험에 들었어. 왜 목사님이 나보고 용기 내라고 그러냐? 내가 용기가 없어 보이느냐? 그리고 시험에 들으셨어요. 자,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용기가 필요합니까? 용기를 잃으면 다 죽게 되거든요. 담대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워야 돼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지만 저보고 기독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의 종교다. 이래 말하고 싶어요. 예수 잘 믿는데 아집과 고집이 너무 심하고, 늙으면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심한지요. 정말 이건 예수 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노인이 되면 더 너그럽고, 노인이 되면 훨씬 더 천국 소망을 내다보고, 이전에 가졌던 것, 이전에는 욕심이 많고 정욕 중심으로 살다가도 갈수록 그걸 놓고 가려고 하는 빈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미련해요. 아내가 예수 잘 믿으면 지혜로워야지요. 예수 잘 믿으면 남편도 지혜로워야지요. 우리 옛말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종이 종 노릇을 잘해야 주인도 주인 노릇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지혜는 성숙한 자의 거예요. 지혜로운 장로 한 분이 교회를 편안하게 해요. 지혜로운 지도자 하나가 온 나라를 얼마나 잘 이끌어 가는지 몰라요. 지혜로워야 돼요.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시편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내 지혜가 노인보다 승하고 그리고 스승보다 승하다 그랬어요. 노인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자녀를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새댁이 애 낳은 어머니하고 자식을 한 일곱 여덟 집 낳은 여자 부인하고는 완전히 그 지혜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경험을 통해 얻는 지혜를 능가해요. 스승은 누구냐? 스승은 학습을 통해서 얻는 지혜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스승의 지혜를 능가해요. 나는 어떤 때는 철학을 공부 안 해도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삶의 지혜, 평안하게 하는 지혜, 그런 사람의 지혜는 철학자를 능가해요. 어떤 철학자보다도 훌륭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 지혜의 말들이 쏟아지는 걸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제일 미련한 사람하고 사는 게 제일 답답해요. 욕심, 시기, 질투, 이건 다 미련이고 지혜롭지 못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워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해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에 인내인데, 우리의 인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오늘 본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떻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치 인내를 이루면 온전하여지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어저께 제가 말한 것처럼 사랑장의 사랑의 제일 많은 속성이 뭐냐? 인내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마다 결혼식 주례를 하면 이 결혼은 모든 게 인내거든요. 사랑하는데 미치도록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모든 걸 다 사랑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인내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건데 인내심이 부족해서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또 있네요. 사랑의 일곱 가지 긍정적 속성 중에 세 가지가 있네라고요. 혹이나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철학과 도덕으로 이룰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맺게 하는 게 열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거든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도 실패하고 가정도 실패하고 신앙도 실패하고 모든 것에 실패자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건 뭐 부정하면 안 되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다 경험한 바고 믿음 하나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만일 이걸 모르면 그 사람은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 십자가를 말해도 사실상은 율법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혀요. 자, 예수님을 죽일 때 누가 죽였느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죽였어요. 그들이 왜 죽였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였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들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사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면 또 죽일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실질적인 율법주의자들, 아예 저 드러난 율법주의자들 말고요. 실질적인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속을 자세히 보면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은 언제나 행위 중심으로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를 믿고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덕가들이에요. 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가 하면 야,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쟁이들 다 나만 못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 예수 절대 못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룰 수 없는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그 능력이 성령의 열매라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내예요. 자, 우리는 인내 하나만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짐작할 수 있고 인내심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도 짐작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먼저 인생은 인내입니다. 잘 참는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어른들의 팔에다가 요즘에 문신이야 막 그냥 끔찍하게 문신을 새기지만 옛날에 어른들 팔에 그 참으린 자를 새겨놓은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사촌 형님 팔에도 참으린 자를 새겨놨고 집에다가 써놓은 그 액자 중에 제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본 게 뭔지 아세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게 많이 써 있었어요. 인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인내예요. 인내 없이 승리하는 사람 봤나요? 인내 없이 공부 잘하는 사람 봤나요? 인내 없이 자녀를 잘 기르는 사람 있을까요? 인내 없이 어디서나 자기 인생을 책임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의 황제 우주가
우주가 우주적으로 골프를 잘 쳐. 근데 자기 방법으로 늘 상도 받았고 그 방법으로 했는데 1997년에 한 전문가를 통해서 그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받았어요. 이 방법으로 쭉 그래도 등수도 땄고 돈도 벌고 또 우승도 하고 하는데 그 하나를 고치는데 그다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걸 고쳐야 하니까. 제가요, 볼링을 처음 치는 날, 볼링이 뭔지도 모르고 볼링공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날, 내 일생에 볼링을 처음 치는 날, 터키가 나왔어요. 나는 3번 스트라이크를 치니까 막 앞에 막 뭐고 막 버쩍버쩍 그런데 터키라고 그래. 터키가 뭡니까? 그랬더니 스트라이크 3번 나면 이게 터키래. 나보고 사람들이 같이 골프 치러 간 목사님들이, 볼링 하러 간 사람들이 볼링을 많이 했대. 난 볼링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렸을 때 구슬치기를 기가 막히게 했거든. 제가요, 이그 어렸을 때 댕캉치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한번내 손에 돌아오면요, 다른 사람은 30분 동안 잡아볼 수가 없어요. 왜? 얼마나 정확하게 이걸 하는지 한 번에 탁탁 넣는데 그때 구슬치기 실력으로 탁 치니까 이게 다다닥 나더라고. 근데 나중에 볼링을 친다고 이제 스피닝을 넣고 제대로 볼링을 치려니까 이게 더 또랑창에 들어가고 점수가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어려워요. 아, 이 우승에 그걸 지적을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쳐야 되는데, 2년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1999년도에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4번 출전해서 10번 우승을 했어요. 난 여기서 인생의 지혜를 배워요. 사람이 자기 방법으로 살아요. 예수도 자기 방법으로 믿어요. 어떤 사람은 그 방법으로 살아서 많은 유익도 얻었어요. 사람에게 존경도 받았어요. 거기 자기 자존심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랑도 했어요. 그런데 한 30년, 40년 동안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못 믿고 있어요. 그럴 때 고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요, 존경도 무너져요. 아, 자기 방법으로 잘 살았어. 그런데 갑자기 조금 고치려고 보니까 2년간 막 모든 게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도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에서 30년, 4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 그제는 내가 이렇게 섬겼어요. 그 중에 남은 알지 못해요. 나만이 아는 성령이 내게 지시한 이 작은 것 하나를 고치려고 할 때, 그 아무도 그냥 못 들은 채 하면 돼. 그냥 안 고치려고 하면 돼요. 그 방법으로 믿고 그 방법으로 살아도 사람에게는 존경받기에 충분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고쳐주고, 잘못을 지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잘못 섬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재미 아닌가요? 이게 재밌어야 돼. 정말 하나님 말씀이 깊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지켜보고 기도의 현미경 속에 나를 넣고 보고 그러면서 고쳐가고 인격을 가다듬어가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예수 믿는 재미가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이미 고정되어 있어요. 자기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고치려고 잘하지 않아요.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도 글쟁이입니다. 200자 원고지를 3만 매쯤 썼으면 보통 많이 쓴게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도 원고를 200자 원고지 100매를 쓰고 슈팅을 하고 제가 이곳에 왔어요. 지난번에 스페인에 가서 두 주간 동안 다니면서도 원고를 5개, 6개를 써서 보냈어요. 이번에는 이제 원고를 다 끝내고 오니까 막 잠을 제가 얼마나 자는지
우리 한국에서는 2시간을 자든 3시간을 자든 딱 한 잠 자면 깨서 바로 교회로 올라가니까 새벽 1시도 올라가고 새벽 2시도 올라가고 새벽 2, 3시에 3시나 이때 올라가져요 교회에. 아침 한 11시쯤 되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는 오늘 하루를 다 살았다. 이제부터 사는 것은 덤이다. 그러니까 늘 잠이 부족해요. 지난번에 작년에 목사님 우리에게 붕이 오셨을 때 구하나사가 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한쪽이 무너졌는데 제 생각에 지금은 아마 97% 정도 돌아온 것 같아. 여러분들은 전혀 못 느낄 거예요. 양이연이는 한쪽이 찌그러져서 안 돌아왔더구만 제가 보니까. 근데 잠을 조금 자니까 구하나사가 왔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 얼마나 제가 잠을 많이 자는지 행복합니다. 잠자러 왔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에서 살면 살수록 인내가 얼마나 귀중한가. 난 주변에 참 똑똑한 사람 많이 봐요. 탁월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인내심이 부족해.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 여러 가지로 판단 능력이 빠르지 못해요. 그런데 끝까지 바보스러울 만큼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는 실패합니다. 제가 아는 이분은요. S대학 졸업했고요. 장신대에서도 탑을 했고요. 영국에 가서 1등 했어요. 근데 어디 가도 오래 참지 못해요. 조금만 자기 기분 안 맞으면 그냥 폭탄을 던져요. A라는 신학교 가서도 그냥 던졌어요. 교회 가가는 곳마다 언제나 못 참아요. 지금 나는 그분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옛날에 내가 본 그는 정말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똑똑하게 만드시고 나는 이렇게 깜깜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이게 글도요. 고치면 고칠수록 더 고쳐주고 싶어요. 나도 남의 글 고치고 싶은데 제 글을요. 많은 사람에게 글을 내기 전에 반드시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 교회 신학의 기자들한테 다 돌려서 회람해요. 그러면 그중에 그들이 나한테 고쳤다고 하는 걸 빨간색으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가 고친다는 게 잘못 고친 것도 많아. 그래도 그중에 하나라도 토스 하나라도 부사 하나라도 점 하나라도 다른 단어로 바꿨을 때 훨씬 더 문장이 신선하거든요. 내가 기자들에게 늘 우리 다른 기자들이 그래요. 언제나 글을 쉽게 쓰려고 하지 마라. 첫째는 누가 봐도 글을 이해하겠어라. 아무런 선입견이 없고 여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아도 이해하겠어라. 둘째는 원수가 최대한 이 글을 읽고 굴복당하겠어라. 제가 다른 후배 기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깎는데 자기를 깎는데 인내심이 부족해요.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항상 실패해요.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살이라고 나오는데 웬만한 사람은 그 정도 감옥살이 몇 년에도 다 망가져버리고 말아요. 27년 감옥살이를 하고 건강하게 나왔어요. 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을 지켰습니까? 두 가지. 그가 첫째는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27년 동안 감옥상을 억울하여 원수, 분노, 그들에 대한 미움. 그랬으면 그는 먼저 자기가 죽어요. 제가 바람나서 나간 남편 부인은 바람나서 나간 남자는 새 여자하고 개기름이 흐르도록 잘 살고 나 버리고 한 남자 미워서 미움에 지친 권사님은 먼저 암에 걸려 죽을 수가 있다고. 혹시 이 교회 권사님 중에 바람나서 나간 바람피어 나간 남자 없으시죠?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자기를 지키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만델라는 감사했다는 첫째. 27년 동안 감옥 속에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싱그러운 바람 하나를 감사하고
자목 사이로 보이는 꽃 하나가 보이면 그걸 감사하고. 저도 누가 미울 때는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미워서 그냥 눈만 뜨면 그냥 막 분해서 못 살겠어요. 아, 인터넷에다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내가 무슨 미국에다 땅을 사놨느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썼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항존 직원들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딱 세워놓고 그랬어요. 제가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산다고 말했는데 여러분이 원하면 내가 은행에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난 이 교회에서 받은 헌금 거의 다 헌금했습니다. 지금도 마이너스 통장에 삽니다. 내가 만일 땅을 사고 미국에서 어디다 땅을 사놨다면 분명히 그것은 내가 이단에게 뒤로 돈을 받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내가 미워서 그 글을 쓰셨으니까 제가 이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내놓으면 간단합니다. 내가 미웠으니까 이걸로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이단 연구 목사직 자체를 걸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증명하면 이걸로 나는 끝냅니다. 말씀하시죠. 거짓말이니까 말을 못하죠.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근데 막 이게 막 분해서 못 참겠어요. 그때 제가 미국 집회가 있었는데 미국 집회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막 선임 장로님, 아이 목사님 갔다 오시라고 막 밀어서 저를 보냈어요.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요. 분노감에 막 치갑들. 그래서 제가 운전대를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아기 바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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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20번, 30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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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의 미움이 사라져요.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에게 감사가 있는가를 보면 알아요. 원수도 감사한 사람은 원수에 대해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제가 구하나서 걸렸을 때 우리 교인들 중에 저에게 와서 막 눈물을 흘리는 교인들이 참 많았어요. 평소에는 제가 무섭거든. 저분은 부드럽지만 저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내가 눈으로 세게 쳐다보면요 가다 주저앉아버려요. 근데 목사가 아팠다고 와서 막 그냥 제 손을 막 덥석덥석 잡아. 막 우리 청년들 애들 와서 막 그냥 막 울면서 아마 한 20명에서 30명 안 넘었을 거예요. 그래도 작년 천여 명 넘는 교인들 중에서 내 손잡고 울고 한 사람은 몇십 명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막 호주머니에다가 봉투를 넣어줘. 그래서 제가 제 처보고 그래서 남편 얼굴 찌그러지니까 당신 수입이 좋지.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목사가 아파도요. 네 똥 너 먹고 내 똥 나 먹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와서 마음으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지만 어려워서 내 앞에 격려의 말 한마디 못 하시는 분도 많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게 우리 교인들 전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내게 우리 교인들이 고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설교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23년째 되는 날 창문을 처음으로 뚫었어요. 강제 폐기를 해도요 이게 쉽게 막힌 방에 산소 공급이 안 돼. 내 방만 들어가면 머리가 아팠어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23년 만에 창문을 뚫고 창문을 여니까 그렇게 솟을 바람이 들어와요.
내가 앉아서 글을 썼어요. 23년 만에 머리가 아프지 않는 내 방에 산소 공급이 잘 되는 내 방의 행복을 제가 글을 썼어요. 나 이 방이 그렇게 내 방에 가면 막 그냥 책이 얼마나 막 뭐 쌓여있는지 뭐 아주 지저분해요. 그런데 내가 왜 이 방을 이렇게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저한테 감사하니까 부부가 다툴 수도 있지요. 갈등도 있지요. 마지막에 부부가 감사로 마치면 승리한 부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암에 걸렸는데 어떤 장로님이 왜 내가 암에 걸려야 하느냐고 마지막에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 부정하는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업에 다 망한 후에 내가 왜 십일조 바쳤는데 망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봤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는 망했지만 하나님께 바친 건 남았다고 말하는 훌륭한 장로님도 보았어요. 인간관계, 우리의 삶이 감사로 마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델라는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예요. 50%가 부족하나 0.5%가 부족하나 부족한 거예요. 제가 이 전기의 원리를 많이 말하는데 전기는 내가 3만 볼트가 필요해 지금. 근데 3만 볼트가 여기까지 와 있어. 이 전기선이 붙어야 3만 볼트가 이쪽으로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멀리 있는 전기선이 이만큼 와도 전기가 내게 오지 않아요. 이만큼 와도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이만큼 와도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요만큼 왔어도 전기는 하나도 이쪽에는 안 와요. 언제 전기가 이쪽에 옵니까? 이게 붙는 순간에 내게 3만 볼트 전기가 흘러요. 내 믿음의 손이 주님에게 닿을 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실 때 전능자의 능력이 내게 넘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해. 50% 부족하나 0.5% 부족하나 부족한 건 부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참 온유해 보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서 참 온유해. 말도 빨리 하지도 않아요. 웨스트민스에서 영어 신학을 하시고 영어 통역도 아주 잘하시는 제 은사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영어 실력도 좋아요. 평소에도 걸음걸이도 저처럼 그렇게 방정맞게 걷지도 않으셔요. 점잖게 걸으세요. 말도 아주 따곡따곡하세요. 얼굴을 보면 평소에 자세는 아주 성자스러워요. 그런데 새 교회에 가서 왜 다 실패했느냐? 혈기 때문에 쫓겨나셨어요. 결정적 순간에 꼭 혈기를 부리시오. 못 참으시고. 한 교회에서는 당회에서 혈기 부려서 그래서 쫓겨나셨어요. 한 번은요, 재직회 시간에 사례금이 너무 적은데 사모님이 너무 섭섭했는지요, 화나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발길로 뻥 차고 나가서 쫓겨나셨어. 나는 제 처가 교회 예배당 방문을 예배당 문을 발길로 안찬 것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제가요, 베드로하고 나하고 성질이 누가 더러울까를 비교해봤어. 베드로 그 양반도 성질 참 더럽거든. 여러분 보기에 제가 성질이 몇 단 정도 보입니까? 옛날에 9단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마 13단이 넘을 겁니다. 근데 난 성질이 참 더러워요. 급하고. 근데 결정적 순간에는 참게 하세요. 정말이에요. 오히려 사람이 저한테 내가 화를 낼 때는 오히려 진실할 때 화를 더 내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참 놀라운 말을 했어요. 목사님은 성질대로 참으셨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석을 해봤어. 저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성질이 좋아서 참았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해석을 해보니까 당신은 성질이 더러운데
더러운 성질로 더럽게 잘 참았다. 그 말로 들려. 여러분, 성질이 더러워도 더럽게 참으면 참는 거고요. 성질이 아주 온유해 보여도요. 결정적 순간에 못 참는 사람은 못 참은 거예요. 말 한마디 하고 후회할 짓. 행동 하나 하고 얼마나 후회할 일들을 많이 했나요? 그러면 못 참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인내심의 부족이에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그랬다. 하나님, 나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인내심을 주옵소서. 인내심을 빨리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지금 안 주시면 못 참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성경은 수도 없이 인내를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에 경주하는데 인내 아닌가요? 기독도가 저 천성을 향해 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요? 인내입니다. 참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러니까 믿음의 속성 중에 절대적인 게 뭐냐? 인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너희의 구원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으셨어요? 부모가 자식 참지 않고 잘 길러낸 자식 어디가 있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 우리 예수님도 참으셨어. 인내 하나님, 인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줄 믿습니다. 또 주를 위해서 내가 참을 때 참다 보니까 때로는 간이 썩어요. 참다 보니까 몸에 병들기도 해요.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참아야 되거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는요, 암에 안 걸려. 암에 안 걸려. 누가 봐도 아픔이 많아서 정말 그냥 그분만 보면 눈물이 나. 아, 근데 새벽 기도 시간에 와서 이 권사님은요, 늘 기도하시는 18번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하셔. 돌아가신 우리 교회 조말래 권사님이. 그 내가 강대상에서 기도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나도 조금은 알겠다. 나도 조금은 알겠다. 너무 피곤해서요. 교회 나오면은 그냥 아예 눈물이 막 줄줄줄 흘려. 제가 이 구하나사가 오기 전에 눈물이 막 나요. 막 그냥 조금만 피곤하면 막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요. 그러다가 양치질을 하는데 물이 새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구하나사가 오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니까 눈물이 막 줄줄 나요. 근데 이분은 앉아서 막 눈을 못 떠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권사님은요, 집에서도 기도하잖아요. 자면서도 기도하잖아요. 권사님은 일하면서도 기도하잖아요. 권사님, 새벽 기도 나오지 마시고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라고 쪼아대는 목사도 훌륭하지만 새벽 기도 나온 권사 피곤하니까 집에서 잠자라고 하는 목사는 더 훌륭해요. 근데요, 이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요, 그 말을 잊지 못해요. 목사님, 나는 그나마 새벽 기도라도 하니까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제가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그랬어요. 권사님, 천국 가시거든요. 혹시 이 세상하고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을 다 알고 있는지 나 그것도 잘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가 이숙자 집사님인데 가셔서 혹시 우리 어머니를 있으면 찾아서 만나서 내 얘기 좀 잘 전해주세요. 그분이 흘린 눈물, 내 어머니가 평생에 나를 위해서 흘린 기도, 그 눈물이 오늘 나를 이렇게 잘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가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근데 그 동생 권사님이 저한테 전한 말이에요. 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이분이 위로가 됐대요.
그것이 제가 이분을 마지막으로 신방한 마지막 얼굴을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내 지수를 평가한다면 몇 점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나는 인내가 30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점수도 30점밖에 안될 겁니다. 나는 인내가 60점짜리입니다. 그러면 믿음도 낙제 점수를 면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95점짜리라고 생각된다면 나는 목사님 기도로 참았습니다. 눈물로 참았습니다. 주님 보고 참았습니다. 새벽마다 울면서 참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도 95점짜리일 겁니다. 잘 참읍시다. 잘 참읍시다. 여러분, 인생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세 가지를 한대, 사람들마다. 죽을 때 하는 후회가 세 가지래. 첫째는, 좀더 인생을 즐기고 살 걸. 두 번째는, 좀더 베풀고 살 걸. 셋째는, 좀더 참을 첫 번째, 좀더 즐기고 살 걸. 이건 그렇게 좋은 후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응?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하는 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응? 난 인생이 이 세상에 왜 왔느냐? 일하다 간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삶이고, 그것 자체를 즐겨야 돼. 내가 돈을 벌어서, 그리고 돈을 벌어서 이 다음에 많이 벌고 늙어서는 골프나 치고 놀고 살자. 나 그런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해요. 끝까지 달려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인생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5년 후에는 은퇴를 하니까 후임자 생각에 늘 마음이 요즘에 기도를 해요. 야, 정말 후임자가 와서 나보다 더 부지런하고 나보다 더 말씀 연구 더 하고 설교 더 열심히 준비하고 주님 더 사랑하고 그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일부러 내가 좀 쩔뚝거려줘야 되는가? 좀더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그래서 오시는 분이 더 돋보이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평소에 있을 때는 나를 존경하지 않은 사람도 이 다음에 내 후임자를 괴롭힐 때는 틀림없이 내 이름으로 괴롭힙니다. 모세를 언젠가 때려 죽이자고 수도 없이 하던 그들이 모세의 시체를 또 숭배하려고 하는 우상으로 숭배하려고 하는 그들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원로 목사 모실 때 가장 괴롭힌 사람이 후임자 와서 괴롭힐 때 자기는 원로 목사를 제일 많이 괴롭히면서 또 원로 목사의 이름과 원로 목사의 힘을 빌려서 후임자를 괴롭히는 교회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아니, 나는 내 인생을 힘껏 달려간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바톤 터치를 하는데 이번에 일본이 상당히 그 바톤을 받는 연습을 많이 해서 이번에 금메달을 많이 땄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루즈 타임이 생겨요. 가장 빨리 달려가서 가장 빨리 앞선 사람에게 바톤을 터치해 그 사람은 가장 빨리 받아서 가장 빨리 뛰어가야 이게 릴레이예요. 내 후임자는 내가 넘겨준 바턴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오를 것이다. 나는 후임자가 누가 올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최대 노력을 마지막 끝까지 달려서 그에게 바턴을 넘겨주고 나는 그 다음에 뒤도 안 돌아볼 겁니다. 37년 목회하고 얼마 전에 제가 당회에서 선포했어요. 나는 원로 목사를 안할 겁니다. 내가 37년 목회하고 이 교회 벽돌 한장한 장에 내 땀과 눈물이 묻어 있지 않은 곳이 없을 거예요. 제가 가끔 농담 삼아서 그래. 아, 저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명성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 교회에 100분의 1밖에 안 되는지 모르지만 1000분의 1밖에 안 될지 혹시 모르지만 재산 평가를 해서 내가 빛과 소금 교회는 김사만이가 명성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삼경이가 빛과 소금 교회를 더 사랑하는지도 모르지 않느냐라고 볼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부가 참지 않고 행복할 수 있나요? 참 세월이 흐르면 못된 남자들, 하여튼 못된 여자도 요즘에 많아져가지만 못된 남자들이 훨씬 더 많아. 내가 남자지만 예. 참 많아요. 그 가족이 헤어졌다가 만나는 TV를 보면 다 이 남자들이 잘못해서 가정이 파괴된 게 더 많아요. 거의 다 한 것 같아 어쩌면. 근데 끝까지 참은 여자들, 끝까지 참은 여자들은 승리하더라고. 그리고 절대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로 봐도 예수 믿을 것 같이 인간적으로 이만큼도 안 보여. 그의 삶이, 그의 자세가, 그의 방탕함이. 근데 끝까지 눈물로 기도한 분들의 남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고.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요, 부인 권사 때문에 남편이요, 장로까지 되고, 다 인내의 열매입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일을 참지 못하면 큰 일에 낭패한다. 작은 돈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치세요. 그래야 큰 돈을 잘 써. 작은 돈에 깨끗해야 큰 돈에 깨끗해요. 작은 돈 11조 바쳐야 큰돈 11조 바치는 복을 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10원짜리 11조 안 바쳐도 아무 상관없다니까. 그러나 10억짜리 11조 바치는 복은 10원짜리 11조를 잘 바쳐야 그런 복을 받는 거거든. 명심보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한때의 분한 것을 참으면 근심을 면할 수 있다 그랬어. 인내는 무엇과 관계가 있냐?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 말씀이라 그러거든요. 인내로 이루어진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6장 15절에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래.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성경에는 몇 가지 약속이 있는가 하면 32,500가지가 있다. 32,500가지 약속이 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32,500가지의 복이 있어. 이 32,500가지의 언약을 내 언약으로 만들고 내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인내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참아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나는 성질이 못 참아. 그리고 할 소리 못 할 소리 다 퍼붓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그리고 자기는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아주 나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뒤끝이 없는 게 뭔지 압니까? 기관총입니다. 달달달달달달달 다 그냥 기관총을 그냥 갈기고 That's it. 깨끗하지. 뒤끝이 없어. 그러면 안 돼. 참 제가 그분을 절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시절에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여인상을 가진 집사님이 계셨어. 그분은 남을 위해서 할 소리도 참고 인내하고 늘 참으시는 분이에요. 참으시기 때문에 늘 건강도 안 좋고 몸이 약하고 그러면서도 늘 기도하고 참는 분이에요. 하고 싶은 소리 다 해버리는 사람은 별로 저 같은 사람에게 좋지 않은데 참 정숙하고 한 번은 우연히 제가 그 집에 갔어요. 애들에게 애들이 막 그냥 다투고 막 그러니까 애들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할 소리 마음대로 다 쏟아 하고 그러면 못 쓴다. 그러면 오라도 후회하고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참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제가 좋았는데 이분이 애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네 어머니처럼 바보같이 살지 말아라. 그게 제 마음속에요. 상당히 생각하게 했어요. 아, 저분이 나는 저분을 좋아하는데 저분은 남에게 해로운 소리 안 하려고 자기가 아픔이 있어도 참는 분인데 얘들아 너희들은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십자가는 뭡니까? 참는 거죠. 이 세상에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지 못해요. 십자가를 기뻐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져야 되는 고난이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더욱이나 자기가 잘못해서 진 십자가를 십자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 결정을 해놓고 고난을 당하면서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믿음 좋은 여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잘 믿는 여자예요. 아 근데 이 여자 생각에 예수쟁이들은 보니까 깨재재하게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남자를 선택할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 사나이가 말이야 한 잔 다 걸치고 말이야. 그래서 술 한 잔 다 걸칠 수 있어야 멋있어 보이더래. 믿음 좋은 여잔데 멋있게 술 한 잔 걸치는 남자가 매력적으로 느껴서 선택을 하고 결혼했어요. 어떻게 됐게요? 그 남자의 술 때문에요. 일생 눈물로 기도해요. 권사님이신데 지금은. 쥐가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감옥에 가서 죄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목사님이 신방 갔대.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고 혼자 하세요? 목사님 제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그러더래. 죄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참아야 하는 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지가 미련해서 자기가 욕심 때문에 자기의 결정을 잘못해서 당하는 건 십자가 아니에요. 뭐가 십자가입니까? 예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몰라. 십자가 자체를 모르니까 십자가를 지기는 더 어렵겠죠. 여러분에게 종이를 하나 나눠드려 보겠어요. 여기 참 평생 교회 섬기신 어른들 중에 목사보다 더 교회를 참으신 훌륭한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남원에 갔는데 목사님도 이 장로를 칭찬하고 장로들도 이 장로를 칭찬하더라고요. 하도 칭찬을 해서 내가 물어봤어. 그 장로님이 뭐가 그렇게 훌륭한지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줘보시지요. 이분은 교회 문제가 있으면요 교회 와서 절회를 하시는데 사위의 아들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못 참고 목사님이 고집을 피우면 이 장로님이 교회 와서 철회를 하는데 내가 그 얘기 듣고 감동 먹었어요. 얼마나 이 장로님이 신실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면 미국의 이민 간 후배 장로들에게 교회가 지금 이 위기에 처했으니 한국으로 좀 와라. 그러면 그분들이 한국으로 온대요. 그래서 같이 철회를 한대요. 그리고 목사님께 가서 눈물로 같이 진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이런 장로 앞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고집 피우겠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 하는 거 아닌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결정을 바르게 내려주시면 그 장로들 미국으로 돌아가게 했대요. 주님이 세운 교회 장로님들 그런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요.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
고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자기가 목회도 사업가적 기질을 가지고 사업적인 자기 성공 욕망으로도 충성할 수도 있어요. 부모 재산 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은 효도 안 하는 자식보다는 낫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충성하고 말씀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내 방법으로 살려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보다는 백배 천배가 나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짜 바른 믿음은 부모가 재산이 없어도 부모를 잘 섬겨야지. 예?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책임감과 의무감을 넘어서서 그럴 수 있으면 최고가 아니겠는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죠. 진실은 훨씬 더 속에 천배만배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의 말을 했다고 진짜 사랑인가요? 겸손의 말 한두 마디를 했다고 겸손인가요? 사실상 속에 숨겨진 빙산은 요만큼 나왔는데 그 속에는 수 몇만 톤, 수십만 톤의 얼음이 속에 숨겨져 있듯이 어떤 사람의 진실은 쉽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과 많은 걸 통해봐야 하는데 진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도 그걸 참아낼 수 있는가는 언제 아느냐? 고난 앞에서 보면 압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자존심이 대립될 때 그때도 주를 위해서 참을 수 있고 나를 양보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목사가 나를 포함해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목사가 어디가 있고 영혼 사랑하지 않는다는 목사가 어디가 있겠어? 그러나 자기의 자존심과 대립을 해봐야 알지. 돈 몇 푼에 주님 얼마든지 팔아먹는,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은 가는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었지만 정작 그 돈도 쓰지 못한 채 가서 그 돈 뿌리고 뱉어져 죽고 말았어요. 나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또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인생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소탐대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어. 목회자도 소탐대실해. 작은 건 먹으려다 큰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십자가를 아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잘. 십자가는 내가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십자가를 하나 찾아서 진짜 어디 내가 질 십자가가 있는가?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주어져 있어. 내게 이미 십자가가 다 있어요. 단지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는 주어진 십자가를 팽개쳤을 뿐입니다. 그가 건강하냐, 그가 돈이 많으냐, 그가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인기가 높으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게 십자가가 주어져 있어. 저는 목회도 십자가입니다만은 이단 연구의 십자가는 저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 처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 다음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내가 이 교회 목회를 하면서 당한 고통, 눈물, 그것과 이단 연구 때문에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당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주님 앞에서 어느 쪽이 제가 상급을 더 받을 것 같소? 제가 이단 연구하는 걸 싫어하거든, 제처가. 내 처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군가는 해야 되지만 우리 매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 권사들은요, 지난번에는 아예 그냥 신옥주라는 여자가 쳐들어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막 예배당을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부흥회를 30분이니까 1시간 늦게 시작해서 교인들 다 돌아갔어요. 저하고 김남준 목사님은요, 구타당할까 봐서요, 어떤 옷장 속에 들어가서 걸어 잠그고 둘이서 그저 있었어요. 그러니까 김남준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 자기는 잊을 수가 없대. 교회에서 어려움을 좀 겪으셨더라고, 얼마 전에. 그때 내 생각이 그렇게 나더래.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는데, 목사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목사를 보호하는 교인들을 자기 눈으로 봤거든요. 그렇게 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이. 대처가 저보고 뭐라고 한지 아세요? 죽어서 이단 연구 때문에 상급을 더 받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내가 죽어서 이단 연구 때문에 박성규 목사보다 상급을 좀 더 받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떨떠름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를 위해서 몇 번은 참아보셨습니까? 한번 오늘 돌아가서 한번 적어봐요. 난 이때 예수님 때문에 참았어. 난 이때 손해가 됐지만 내가 많은 손해가 됐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참았어. 마지막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기뻐하라는 거. 십자가를 아는 성도가 적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는 그보다 더 적지만 십자가를 기뻐하는 성도는 진짜 별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억울하게 됐다고 호소하고, 내가 어떤 교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가 어쩌다가 한 말 한마디 어떻게 하다가 조금 막 가진 무관심, 이게 섭섭한 걸 가슴에 담고 있다가 나한테 말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또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데 내가 한 번도 신방을 안 해서 섭섭했다고 그래요. 아, 또 좀 부교육자들이 좀 나한테 좀 어떻게든 나를 유도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밖에 일도 얼마나 많은지. 난 뭐 정치적으로는 바쁘지 않아요. 별로 관심 안 가지니까. 우리 노예 저 양반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려고 부총회장 총회장까지 하시게 하지만 난 아직 노회장도 못했어. 우리 노예가 200개가 넘는데요. 우리 교회가 우리 노예에서 그래도 몇 번째 안에 들어가고 우리 노예 두 사람 이제 떠나면 내가 우리 노예 제일 제가 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이 노회장 나오면 난 같이 경쟁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노회장 좀 하셔야죠. 운동도 하셔야죠. 나는 안 하겠습니다. 난 평생에 그런 일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안 합니다. 근데 바쁘거든요. 제가 맨날 원고 쓰려고 바쁘고. 원고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여러분? 요만큼만 잘못해도 고소당하거든. 그러나 나 같은 것에게 한국교회 이렇게 중요한 이단 문제를 맡겨서 고마워요. 기뻐요. 제가 만일 목사가 안 되고 장로가 됐으면 나 때문에 목사가 한 15분은 쫓겨났을 것 같아요. 박 목사님이 내가 목사 안 되고 장로가 돼서 이 교회 와서 저 양반 괴롭히면 절대 저 양반 목회 못해. 그러니까 내가 장로 돼서 이 교회에 등록 안 한 것을 특별 감사한 거 마시오. 사람이요, 다 천한 사람은 천하게 쓰임받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그 사람의 인격을 막 뭐로 말하면 내가 그래요. 그러지 말라고. 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 청소하고 얼마나 길거리를 깨끗하게 하겠어. 철학 박사가 고상하신 사람이 길거리 청소하겠어?
그러면 그런 사람 없으면 청소는 누가 해줘서 살아? 그대로 용납해야지. 예? 여러분, 십자가 기쁘게 지는 능력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십자가 기쁘게 지고 가면 다른 사람도 기뻐합니다. 10의 십자가 지고 불평하는 사람 앞에 1000의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기쁘게 가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내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인내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인내심이 얼마나 있느냐? 바보스러워도 참았고 진짜 바보로서 참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승리해요. 똑똑해서 못 참으면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저 시온산에 설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참고 잘 참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얼마나 참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가? 자식 하나 성공시키려면 얼마나 부모가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하는가? 예.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참고 한국 교회를 잘 참고 영혼을 위해서 참고 성령 충만해서 잘 참아서 그 인내의 승리자,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